한다니의 장편소설 입체 낭독 어메이징 요한계시록 7.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 시리즈로 한다니의 장편소설. 어메이징 요한계시록을 입체 낭독으로 방송합니다. 어메이징 요한계시록 소설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알기 쉽게 소설로 쓴 책입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가장 정확한 계시록 해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을 소개합니다. 데이비드와 함께 피터와 유한 에스더와 주리엘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창세기 공부에 열심을 내어 준비하였다. 이제는 샘의 자손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요한이 먼저 질문하였다. 제가 미카엘 천사장에게 질문합니다. 생 할아버지는 백두산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의 자손들인 아르박사, 헤라, 에벨 욕단이 내 할아버지도 모두 백두산 근처에 살고 있었나요? 네. 맞아요. 샘 할아버지의 자손들과 욕단 할아버지가 백두산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창세기 1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거하는 곳은 내사에서부터 수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고 기록했어요. 여기에서 동쪽 산이란 바로 백두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샘 할아버지의 자손들과 욕단 할아버지가 백두산 근처에 살고 있다는 뜻이요. 이때 주리엘이 질문하였다. 창세기 10장 30절에 나오는 메사는 어디이고? 스발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요? 네, 메사는 간도 지역이고 스발이란 시베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6단 자손들이 간도에서 시베리아에 가는 길인 백두산 근처에 살았다는 말이군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욕단과 함께 백두산 근처에 살았다는 근거가 있나요? 이때 피터가 대답하였다. 매우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노아는 5 0 0세에 샘을 낳았고 950세를 향수하였고, 또 샘은 1 0 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그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어요. 에벨은 큰 아들 벨렉을 34세에 낳았을 때, 노아의 나이는 699세였어요. 노아는 950세에 죽었으므로 벨렉과 욕단을 낳았을 때에도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세미나 에벨, 벨렉, 그리고 욕단도 모두 백두산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네, 잘 알았어요. 고마워요. 다시 유한이 질문하였다. 그렇지만 한국 고대사를 보면 당군 할아버지 위로 환웅인 노아 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로 환인인 아담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조상은 당군인 욕단으로 보고 있지만, 한민족의 실질적인 조상은 누구로 보아야 합니까? 이때 피터가 다시 대답을 해주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환인인 아담 할아버지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니까, 한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오늘 고조선을 세운 당군인 욕단 할아버지 위로, 배달국을 세운 환웅인 노아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한국 민족의 뿌리는 분명하게 노아 자손이라고 해야 맞지요. 그렇지만 한민족은 동시에 당군 할아버지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유환이 다시 질문을 하였다. 욕단이신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 나라를 세운 것 이외에 큰 업적이 있다면 소개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가 말하였다. 욕단 할아버지 이야기는 피터가 알고 있으니까 대신 설명해 주세요. 네. 얼마 전에 데이비드님과 단둘이서 만났을 때 받은 말씀인데요. 욕단 할아버지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매우 총명한 분이었어요. 당시의 문자를 사용하였으며 책을 만들어 기록에 남기기도 하였어요. 당시에 욕단 할아버지가 집안에 있던 책을 정리하다가 샘이 기록한 책을 발견했어요. 이때 에스더가 물었다. 아니 그 옛날의 문자를 사용했다고요? 그래요. 그는 노아가 쓴 천부경과 샘 할아버지가 쓴 책을 해독하였어요. 그래서 샘이 믿던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샘의 신앙을 본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욕단 할아버지가 샘이 쓴 책을 들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형 벨렉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욕단 할아버지가 그렇게 먼곳 이스라엘에 갔었다고요? 어떻게 이스라엘에 찾아갔지요? 맞아요. 천사들이 이스라엘까지 안내를 했어요. 거기서 두 사람이 만나서 샘이 쓴 책을 며칠이고 함께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욕단 할아버지가 이 책을 자기 형 벨렉에게 두고 왔는데, 나중에 이 책이 성경에 포함되었으며 바로 욕기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다가 에스더가 물었다. 아니, 그럼 욕기서는 샘 할아버지가 기록했다고요? 맞아요. 그럼 욕기서에서 고난받은 욕이라는 분은 바로 샘 할아버지인가요? 네. 욥과 세만 같은 분이고 욥기서에 나오는 장면은 온통 대한민국땅 이야기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 친구들 있지요. 누구더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은 모두 백두산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 할아버지인 욥은 그야말로 고대 사람이고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보다 훨씬 오래전 사람이기 때문에 욥기서야 말로. 구약 그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책 아닐까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육기서가 가장 먼저 기록한 책 맞아요. 그럼 왜 성경책에서 육기서를 맨 앞에 두지 않고 조금 뒤쪽에 수록했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천지 창조 이야기 나오니까 먼저 배열한 것일 겁니다. 이때 피터가 창세기 10장 25절을 읽고는 데이비드에게 질문하였다. 미카엘 천사장님. 창세기 10장 2 5절에 보면 에벨 할아버지에게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두었으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나뉘었음이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벨렉과 욕단 두 사람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 차지했다는 말일까요? 피터의 질문에 대하여 데이비드가 답을 해 주었다. 그러한 뜻은 아니고요. 세상이 나뉘었음이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 두 자손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정했으며 여기에서 벨렉 자손은 주님 초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세웠고, 욕단 자손은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벨렉 자손이라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욕단 자손은 한국 민족이라는 뜻이지요. 맞아요. 한국 민족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세웠어요. 이때 유한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으며 다른 사람들도 할렐루야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형제나라이고 두 나라 민족이 모두 하나님의 선민이었군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잔잔하게 듣고 있던 주리엘이 물었다. 제가 벨렉이 누군가하고 찾아보았어요. 창세기 11장 10절 이하를 보면 벨렉은 샘의 사대손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어요. 앞에서 보면 벨렉과 욕단이 백두산 근처에 함께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혹시 백두산에 살고 있던 벨렉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해간 것 아닐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조상인 벨렉이 대한민국 땅 백두산 근처에 살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이동해갔어요. 데이비드님, 저는 오늘에야 왜 유한계시록 6장에 예언된... 흰 말을 탄 미카엘, 붉은 말을 탄 가브리엘, 그리고 인 가진 천사 마리아엘이 모두 한국에 와서 재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 민족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대한민국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이유이지요. 주리엘이 말하였다. 대한민국과 한국 민족에 대하여 찬양하는 시를 쓴 글이 있어서 제가 그 시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볼까요? 에스더가 물었다. 혹시 인도시인 타고르 시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타고르의 시를 낭독할게요. 들어보세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벼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타고르의 시를 듣자 유한이 말하였다. 주리엘린 고마워요. 오랜만에 타고르의 시를 들었네요.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맞아요. 다음은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 서로 닮았다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같은 혈통을 가진 형제나라이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한국 민족 두 민족을 비교하면 무언가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피터는 유한과 에스더와 주리엘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에 모일 때 이스라엘과 한국 민족 두 민족의 생활양식이나 관습에 있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오자고 말하였다. 며칠 후, 데이비드와 네 사람은 다시 에스더 교회에서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피터가 말문을 열었다. 반가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국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의 조상 벨렉이 고대 한국 땅에서 살다가 이동해 간 민족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의 조상 벨렉과 한국 민족의 조상 욕단인 단군이 형제였기 때문에, 유대인과 한국 민족의 생활 양식이나 관습에 있어서 유사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부터 발표를 해볼래요? 먼저 주리엘이 나섰다. 제가 알아보았더니 유대인과 한국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민족이 다흰옷 입기를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두 민족이 모두 백이민족이라 할 만하지요. 이번에는 유한이 말하였다. 제가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의 장례방식이 우리와 너무도 흡사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상주들이 배옷을 입는 점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라고 곡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했어요 특히나 상주가 지칠 때에는 대신 곡하는 사람을 사서 곡하게 하는 풍속까지 같아요 잘 지적을 했어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례를 지내지는 않지요 아마도 사람이 죽었을 때 배운 입고 고을 하는 민족은 오직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뿐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스더가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스라엘 북부나 중부 일부에 사는 일부 종족들은 아직도 돌담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고 제사를 지낼 때에도 돌재단을 쌓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인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시골이나 제주도에 가면 아직도 돌담이 많고 또 예전엔 우리나라에서도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단을 쌓았으니까요. 그렇지요. 지금도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에 가면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쌓았던 돌단을 볼수 있으니까요. 또두 민족의 다른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두 민족이 다 같이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고 부추, 마늘, 향어 등을 좋아한다고 해요. 네, 고마워요. 이번에는 주리엘님 차례인데요. 네. 저는 우리나 유대인이나 아버지를 부를 때 유대인은 아바라 부르고 우리는 아빠라 부르는 점은 두 민족이 똑같아요. 그래요. 주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아버지라 부르셨어요. 또 있어요. 제가 조사하기로는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가리킬 때 아비라 부르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신기할 정도예요. 주리엘 님이 더 조사한 것이 있나요? 더 있어요. 유대인들은 평화의 뜻으로 샬롬이라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할 때에 안녕이라 말하거든요. 안녕도 평화라는 의미인데요. 두 민족이 인사법이 같아요. 이번에는 에스더가 발언 신청을 하였다. 제가 조사한 것을 더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최대 명절 중에 하나는 응력 7월 15일에 지키는 초막절인데요. 우리가 응력 8월 15일에 지키는 추석 명절과 너무 유사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 날짜가 우리와 같은 시기에 지킬 때도 있어요. 데이비드가 에스더의 말에 동감을 표하며 말하였다. 네, 고마워요. 초막절은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에 열렸던 관계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 성격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키는 추석 명절의 성격과 너무 흡사하지요. 피터가 말하였다. 제가 2000년 연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부색이나 눈빛, 얼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친근한 것 있지요. 유대인은 한국인들처럼 황인종이며 머리카락이 검고 키가 작은 편이었어요. 피터의 말을 듣자 요한이 말하였다. 한국인과 유대인은 골상학적인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유사하다는데요. 요한의 말을 듣자 에스더가 덧붙여 말하였다. 맞아요. 백과사전에서도 한국인의 골격 구조와 골상이 고대 유대인의 골상과 동일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두 민족의 공통점이나 유사한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이 정도면 정말로 한국인과 유대인이 너무 똑같아요. 같은 혈통으로 인정해야 해요. 요한이 조사한 내용을 더 말하였다. 제가 알아본 건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때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고구려와 신라, 백제로 남북으로 나누어졌었고, 또 지금도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같은 핏줄인 아랍의 공격을 받아 괴로운 때가 많았다면,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과 같은 피를 받은, 일본의 견제와 공격을 받을 때가 많았으니까 닮은 꼴이지요. 피터의 말을 듣자 데이비드가 한마디 하였다. 아무튼 한국인과 유대인은 너무 유사한 형제나라인 것은 틀림없어요. 저기 유대인과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가장 머리 좋다는 통계도 있던데, 그것도 공통점 아닌가요? 맞아요. 유대인의 평균 IQ보다 한국의 평균 IQ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아무튼 한국인과 유대인 사이의 생활습관이나 관습면에서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어요. 이어서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듣던 피터가 말하였다. 그런데 한국 민족과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는 점은 알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현재의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과연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수 있을런지 의문이 갈 때가 있어요. 에스더가 본인의 의견을 말하였다. 게시록의 아시아 일곱 교회를 21세기 교회에 적용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21세기 한국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크게 칭찬도 하시고, 사대 교회와 같다고 책망도 하신 것을 보니,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동감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의 위상이 일곱 교회 편지 속에 녹아 있어요. 피터의 말을 듣자 주리엘이 반문하였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일곱 교회 편지에서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 교회를 빼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21세기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교회는 한국 교회에 비하여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길을 막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이면 교회에 돌을 던지며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듣기로는 유대인들 중에 주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매우 희망적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이스라엘에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기는 어렵겠는데요? 맞아요. 지금 세계 지도를 놓고 우리가 들여다보아도, 주님 재림을 준비할 만한 나라나 그런 민족은, 오직 한국 민족,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을 대한민국에서 준비하라는 명령을 하신거지요.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질문을 하였다. 데이비드님, 질문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의 그의 발이 외루살렘 앞곳 동평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있는 감남산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 아닐까요? 너무 좋은 질문했어요.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에 속해요. 이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이나 동편 감남산의 해석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나 감남산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지요. 그런가요? 사실 스가리아산은 너무 어려워요. 우선 스가리아서 14장 4절에서 하반절을 볼까요? 주리엘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감남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네, 고마워요. 데이비드님, 감남산이 동서로 둘로 갈라진다면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생겨야 가능한 것 아닐까요? 피터가 말했다. 맞아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감남산의 주님이 재림하시려면그 전에 감남산이 둘로 쪼개지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있어야 할 겁니다. 문제는 감남산은 화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활화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보아도 감남산에서 어떤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이때 데이비드가 말하였다. 방금 피터님이 말한 대로 감남산에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은 일리가 있어요. 이제는 스갈에서 14장사절 해석을 해볼게요. 스갈에서에서 예루살렘은 한국교회나 서울을 가리키고 감남산은 백두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장차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백두산 화산 폭발이 생기면 거대한 백두산이 동서로 갈라질 것이고 그 후에 주님이 백두산에 재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피터가 물었다. 데이비드님 얼마 전에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하여 100%라고 말하고 있던데 정말로 백두산 화산 폭발이 일어날까요? 얼마 안 있으면 실제로 백두산 화산 폭발이 생깁니다. 천사들의 말을 전합니다. 현재 백두산 아래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마그마가 모여있고 폭발하려고 함으로 천사들이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한다는 말이군요. 피해가 엄청 클 텐데요. 아마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화산 폭발이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북한이 거의 불바다가 되겠어요. 남한 땅에 화산재 같은 피해는 없을까요? 너무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 땅에는 전혀 화산재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던 유한이 질문하였다. 그럼 화산재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남한에 화산재 피해가 없게 하려면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야 하는데요. 피터님,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려면 어떤 바람이지요? 그러한 바람은 여름에 불어야 하나요? 겨울에 불어야 하나요? 네, 과학에서 알려주기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은 남풍이나 남동풍이지요. 이러한 바람은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불지요. 아, 그럼 백두산 화산 폭발이 여름에 생겨야 남풍이 불고 한국에 피해가 없겠어요. 어떤 과학자는 백두산 화산 폭발이 겨울에 생기면 남한 땅을 화산재가 덮게 되므로 초유의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데요. 데이비드님. 백두산 화산 폭발이 겨울에 생기게 되나요? 아닙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백두산 화산 폭발이 여름에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화산재는 어디로 가지요? 화산재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연변이나 만주 같은 지역으로 날아가게 되는군요. 맞아요. 화산재 피해는 중국의 북쪽 지역과 만주 지역에 주로 덮을 것이고 일부는 러시아와 일본에 까지 영향을 줄 겁니다. 에스더가 물었다. 데이비드님, 그럼 우리가 백두산 화산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여름에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알아둘 것은 백두산은 활화산이므로 스가랴 14장사 절에 예언한 대로 몇년 내에 반드시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며 북한 땅이 동서로 갈라지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꼭 백두산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유한이 남북통일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데이비드님, 얼마 안 있어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면 북한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백두산에서 흘러내린 마그마가 땅속에 저장된 기름과 함께 불덩어리가 되어 거의 개성 가까이까지 밀고 내려올 텐데요. 마그마와 기름범벅이 된 불덩어리인데, 북한 땅을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폐허가 되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희생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이 다시 물었다. 마그마와 기름덩어리가 밀려 내려올 때, 북한의 핵또 함께 터지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북한 땅이 불모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 정부는 무너지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에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남북 통일은 평화 통일이나 복음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두산 화산 폭발에 의한 통일을 이루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두산 화산 폭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택하여 주님 재림 준비를 하도록 맡겼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현재 땅 끝이란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를 뜻하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땅 끝을 거꾸로 이스라엘로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을 땅 끝이라 생각하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 힘써 기도해 왔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남쪽 광주 지역 대형 교회 중 하나인 겨자씨 교회에서는 지난 4년 동안에 현지 유대인 교회를 100개 이상을 설립하였고 온 세계 교회 중에 귀감이 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는 두 나라가 다 같은 하나님의 선민님과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스라엘 교회에서는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응을 주실 것이며 대한민국에 크나큰 번영을 주실 것이다. 진실로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임의 틀림이 없다. 이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성령으로 하나되어 기도하며 협력할 때이다.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부 주님이 인자와 같은 일을 보내다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메이징 유한계 시록 장편 소설 낭독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둔 유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 입체낭독은 일주일에 한번 매주 수요일 12시에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